飞弹发射掀起大片黑烟，接着命中目标。北韩官媒释出昨天射弹最新照片。 북한 미사일 총국은 어제 서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就是因为超大型弹头，因此根据南韩军方判断，北韩在当地时间2号早上11点左右发射的多枚巡弋飞弹飞行时间大约只有几十分钟，射程比上个月31号火箭二型还短。 미사일 총국은 신형 무기 체계들의 기능과 성능,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지역 정세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然而，这已经是北韩今年第4次发射巡弋飞弹。南韩持续紧盯，同时北韩官媒又释出金正恩最新动向。在没有女儿金珠爱陪同下，他最近则是去视察海军造船厂，并呼吁要加强备战。种种动作，南韩认为事情不单纯。 김장관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북한의 잇따른 대남 위협은 안보 불안을 조성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南韩统一部部长金英浩指责北韩的行动是为了干预南韩的国会大选。南韩总统尹锡悦也示警：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北韩是全球唯一立法使用核武的国家，尹锡悦斥责称北韩是非理性团体，隔空喊话要平壤适可而止。 TVB 新闻做不到。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